날마다 솟는 샘물 5월 13일 수요일 본문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진리를 모르면 무리를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38절 하반절부터 40절로 죄 없으신 예수를 석방하려는 빌라도와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둘째로 19장 1절부터 3절로 예수를 조롱하는 군인들. 세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로 재차 예수를 석방하려는 빌라도와 이를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9절부터 11절로 예수를 재심문하는 빌라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 본문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18장 38절과 19장 4절 그리고 19장 6절 이렇게 세 구절을 통해 확실히 예수의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가시나무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군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색옷을 입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5절에 다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유대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나 신성모독은 죽어도 마땅하다며 거세게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그 말에 예수님을 다시금 추궁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빌라도의 생각을 더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지만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나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압박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4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거세게 예수의 석방을 반대하였습니다. 즉 여론을 의식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솥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의 처형에 자신은 무죄하다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낌점과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부인은 신하를 시켜 빌라도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매 순간 선택과 판단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바르고 옳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성경적인 선택을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주관자를 기억하라입니다. 9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를 놓을 수도 있고 못 박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참된 생명과 정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잊고 사는 자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를 키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이익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 하면서 벌을 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여론이 중요했습니다. 즉, 자신의 정치 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되면 공정성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시간 시편 143편 10절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